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선발전 마지막 경기였던 이제 T1 젠지 경기 약간은 간단 리뷰 같은 느낌? 뭐 코치 입장? 아니면 뭐 분기점? 아, 여기서 뭔가 이것 때문에 졌고 뭔가 이것 때문에 이긴 것 같다. 뭐이 선수들은 사실 이제 다 이미 최상위권 선수들이기 때문에 선수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디를 가리고 이 게임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였고 약간 요런 좀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막 비하 잘하는데 못한다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예. 아, 여기서는 뭔가 아쉬웠다.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잘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켄티어트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일단 뱀픽인데 일단 T1 같은 경우에는 원딜을 5밴을 했죠. 이제 T1에서 원딜을 5밴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거는, 저는 구마유치 선수가 나오는 이유가 테리 선수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어서 구마유치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원딜을 밴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게, 굳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면 라이프 선수가 세트를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세트랑 볼리베어 같은 티어가 챔피언들을 젠지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원딜 구마유치가 나온 상태에서 뭐 원딜 진짜 막 애쉬 진구도 막 진애쉬 구도 충분히 저는 좀 싸워봤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원딜을 닫고 이제 라이프 선수가 잘하는 세트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물론 T1이 준비해온 뱀픽이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이제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장면인데 이제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감하게 밀고 들어오면 알면서 자, 굉장히 아니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바텀은 좀 많이 밀리고 있었어요. 좀 많이 밀리고 있었고 자, 이 부분이 일단 처음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엘림 선수가 스크림 경기에서 엄청 많이 맞춰보진 못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크게 들었던 게, 칸나 선수가 좀 심부름 압박을 느낀 건지, 아니면 엘리 선수랑 콜이 안 맞았던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미드가 딜교환에 밀려서 아지르가 텔포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레드톤이 플래시 박는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팀이 백업을 오더라도 아예 맞춰서 했으면 웬만하면 잡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T1이 좀 압박? 아니면 좀안 맞는다? 약간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 좀 뭔가 되게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뱀픽 때 말씀드렸던 이제 바텀 이제 솔킬 같은 그리고 바텀 여기서 이제 구마유치 선수가 솔킬을 따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솔킬 따이기 전 라인전 설명을 드리면 계속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계속 아필리우스 압박받고 정화 빠지고 막풀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이프 선수가 세트를 잡았을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캠 쏘리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좀 뱀픽에 있어서 좀 많이 다가오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텀도 이렇게 뽑기는 했지만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초반 라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페이커 선수가 로닝을 와서 풀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한숨 많이 쉬어졌죠. 이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 그냥 무난하게 서로 성장합니다.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천용을 먹고 이제 그 다음 턴인데 자 지금 보시면 천용을 나는 먹고 내그안 다음 봐줄 수가 턴이에요. 없는 거예요. 네, 젠지는요. 여기서 여차하면 포탄비 생각도 하고 왜냐면 있는 것 지금 같은데요. T1 같은 경우에도 힘은 있기 그래서 때문에 약간 싸움은 할만했어요. 근데 힘의 중심을 그래서 핑크와도 지우다가 F가 그렇게 잘립니다. 되면 F가 잘리고 싸움이 한명 크게 자 여기다 터 DDD의 토스 그 다음에 이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같거든요. 첫 번째 이제 큰 분기점. 아까 이제 탑에서 나왔던 장면에 작은 분기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큰 분기점. 그러니까 T1 같은 경우에 나중 갔을 때 이제 젠지가 똘똘 뭉쳤을 때좀 뚫기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돌진 조합이고 반대로 젠지는 지킬 수도 있고 이니시도 되고 좀더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여기가 좀 터진 게좀 크지 않나. 이 핑크와드 지우다가 대충 인지는 한것 같지만 에코에서 좀살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것 같아요. 플래시도 있고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킬로를 굉장히 많이 주고 용까지 뺏겼죠. 여기가 이제 좀큰 분기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텀 타워가 밀리고 젠지가 전륜까지 챙겨주고 자 이런 부분도 이제 BDG 선수의 이제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마유치 선수 입장에서는 아지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맵을 보시면은 에코가 바텀을 밀고 있고 아지르가 설마 여기서 토스를 할까? 설마 토스를 당했어요. 예. 이거는 근데 BDD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안 보이는 일자부시에서 지금 보시면은 바텀을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마유치 선수의 실수였네요. 왜냐면 아지르가 올라가는 게 보였는데 처음부터 뛰는 게 보여서 딜러들이 이 부분은 체크를 못했는데 아유 정정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구마유치 선수가 T1 입장에서 DDD. 너무 인지 못했네요. BDD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건 확실히 이건 T1 입장에서 좀 체크 잘 못한 미스네요. 약간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세트에서 이런 자잘자잘한 데스 이런 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쪽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세 명이 달려들어요? 자 지금도 보시면 또 거든요? 지금 맵을 보시면은 맵 한번 보세요. 이게 적팀이 지금 그러니까 젠지 그러니까 T1 입장에서 젠지가 라인 푸시를 다 하고 시야를 다 잡아놨어요 아래쪽에. 근데 레넥톤이 저기까지 나와있네? 쪽에서도 사실 잘 버텼다고 아니 레넥톤이 그렇죠 바텀까지 나와있어? 어 그러면 어? 개꿀? 하면서 오겠죠 당연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집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리는 그림이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잘리게 되고 잘리는 동안 백업 아펠리우스가 바텀 백업 가고 킨드는 위에 있는데 미드 다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좀 실수가 좀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T1답지 않은 굉장히 좀 많은 실수가 이번 판에 나온 것 같아요. 그지만 자 계속 잘리고 하던 턴에 이제 여기서 에코가 저 정도 에코트 선수가 좋은가 봐가지고 똑같이 이제 잘라주고 아지르가 여기서 퍼버텔 오고 격복의 페이커 계속 날아오고 있어. 커버도 난 내놔. 그 다음에 하지만 같이 죽었어요. 죽고 바론도 먹었어요. 안전하게 먹고 아 그래서 여기서 나는 게임 이겼다. 너 이거 T1이 이거 게임 이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바텀 쪽 압박하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타를 하거든요. 뒤로 넘어와요 지금.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서 한타를 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냥 끝났다. 1세트는 T1의 승리다. 이거는 T1이 약간 좀 많이 그래도 되게 불리했던 게임 많이 불려갔다. 이거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죠. 이제 엄청 큰 두 번째 분기점인데 거의 여기서 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그러니까 서로 되게 유리하고 한데 여기서 진짜 너무 좋은 플레이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T1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냥 욕만 먹고 뺐어도 됐어요. 근데 T1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해보면 굳이 우리가 빼야 돼? 한타해도 지금 괜찮은데? 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노틸공도 나쁘지 않았고 다 좋았는데 여기서 BDD의 슈퍼토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BDD 슈퍼토스 좋아 오케이 좋아. 근데 이 세트가 아펠리우스를 양해한 직접 밖으로 빼내서 바로 죽여버려요. 이게 컸어요. 그러니까 킨드레드가 있어서 한 턴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적팀한테 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BDD 선수 슈퍼플레이 플러스 이제 라이프 선수가 플래시로 바로 빼왔어요. 이건 진짜 젠지가 잘한 거죠. 이건 진짜 젠지가 잘한 거예요. 이건 진짜 그냥 한타 실력이 이때 엄청 좋았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한타 실력이 이때 너무 좋았죠. 아 다시 여기서 또 아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 더 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세 번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느낀 게 뭐냐면 살짝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T1이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T1이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노틸러스가 혼자 미드 라인도 푸시를 안 했는데 여기까지 걸어가서 와드를 박으려고 했던 게 집중력에 있어서 살짝 좀 뭔가 순간 흐트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아요. 잘리고 계속 잘립니다. 여기서도 에코가 집 가다가 끊기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거는 외통 잘리고 이제 바로 먹고 자 젠지 조합 뭐예요? 뭉치면은 T1 입장에서 이젠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줄 걸 다 줬어요. 용도 용은 2대2고 용한타 때 지고 돈 다 주고 바로 먹고 잘려주고 막 타워 주고 그러니까 실수가 이번 판에 진짜 너무 많았어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에코 죽고 그냥 게임이 이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은 젠지도 실수가 많았고 T1도 실수가 많았는데 그냥
T1 입장에서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탑에서도 못 잡고 용에서도 잘리고 뭐 계속 미드에서 잘리고 뭐서 잘리고 뭔가 계속해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젠지가 분명히 뭐 잘한 부분도 있고 T1이 잘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T1이 진짜 정말 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 그걸 젠지가 좀 캐치 잘해서 이겼다. 그냥 요 정도로 정리해도 더 이상 뭐 말 갖다 붙일 게 없을 정도로 뭐 그 정도로 좀 많이 실수가 나온 판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제 2세트 이어지는 2세트입니다. 자, 일단은 뱀픽 보시면은 이번 판 개인적으로 이번 판은 괜찮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뱀픽 자체에서 뭐 세트를 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구마유시 선수가 애쉬를 잡아주면서 좀 라인 주도권을 잡고 좀 게임을 세게 굴리자 약간 이제 굴리자 같은 느낌으로 이제 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픽의 의미 그러니까 픽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픽의 의미를 과연 얼마나 보여줬을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T1 입장에서 굴리는 조합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 이제 아직은 누워 있을 때다 약간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았는데 좀 눈눈 조합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공격적인 조합도 뭐 잘 살리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이제 T1이 초반에만 못 굴리면 나중에 그냥 이즈 브라움이 나중에 다 때려잡는 그림 딱 그 그림 나오죠. 왜냐면은 나중에 이즈리얼을 잡을 만한 딜러가 없습니다. 왜냐면 브라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어서 T1은 좀 더 빠르게 굴려야 되는 조합이었고 젠지는 천천히 그냥 받아 먹으면서 이제 게임 풀어가면은 좀 더 쉽게 좀 게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뱀픽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경기에서 일단 봐야 될 거는 이제 애쉬 판테온인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냐면은 이렇게 바텀에서 지금 구마유시 선수가 왜 수아게낫을 샀는지 그러니까 수아게낫을 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즈 브라움이 라인전이 약한 조합이니까 파밍하면서 이제 좀 더 게임을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작은 분기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쉬 판테온이 피가 안 빠지면서 초반 단계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피가 깎이면서 라인전 주도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물론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피가 저렇게 깎이면은 라인 압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타워를 치거나 뭐 적팀한테 뭐 압박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제스처 서포터가 돌아다닐 때도 이제 원딜 이제 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봐줘야 되고 젠지 입장에서는 저렇게 룰러 선수가 딜교환을 잘해줘서 굉장히 좀 큰 효과를 가져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T1 조합 이제 공격적으로 뽑았잖아요. 앨리스 판테온 후반 가면 당연히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픽의 의미를 이제 보여줍니다. 사운드 이렇게 열어주고 당연히 해야죠. 네, 이런 거 안 하면은 픽을 이렇게 뽑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팀은 브라움에다가 이제 뭐 니달리가 뭐 나중에 가서 엄청 막 사기다 이런 챔피언은 아니지만 근데 앨리스에 비해서 뭐 힐도 주고 뭐 창도 있고 하면 또 괜찮은 챔피언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줬어요. 이거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죠. 왜? T1 조합은 굴리는 조합이니까 제이스, 앨리스, 판테온 뭐 사일러스, 애쉬는 나중 가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이즈리얼을 잡을 딜이 나중에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T1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줘야겠죠? 그죠? T1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줘야 되니까 니달리가 이제 오 이거 들어와? 그럼 싸우자 이런 식으로 또 싸움 걸어주면서 이제 픽의 또 의미죠 이것도. 우리가 판테온을 뽑은 이유가 뭐야? 돌아다닐 수 있고 로밍도 할 수 있고 라인 주도권도 잡을 수 있고 이건 이제 먼저 선턴을 잡아서 올라온 건데 이거는 당연히 판테온이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플레이죠. 이렇게 싸움 잘해서 뭐 젠지 입장에서는 서포터가 올라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환을 했다는 게 기분이 좀 덜 나쁠 수는 있지만 T1 입장에서도 앨리스가 그만큼 킬 많이 먹었고 계속해서 굴려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요런 싸움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령 먹어주고 깔끔하게 이기는 팀에서 항상 라인 주도권이 있고 이기는 팀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후에도 바텀이 라인전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구마유시 에포트가. 근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챔피언이었어요. 왜냐면 애쉬 판테오는 이제 담원이 많이 보여줬죠. 라인전도 세고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제 서포터에서 판테온이 제일 세고 뭐 원딜계에서는 애쉬 둘 다 손꼽히는 픽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드를 해줘야겠죠. 위대한 팀에서 할 수 있는 플레이 다 해줬어요. 엘림 선수 전령 먹어주고 용 먹어주고 여기까지 이제 좋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T1 입장에서도 타협할 만해요. 아직까지 바텀 주도권 있고 그 다음에 전령이랑 용 오브젝트 다 챙겨줬어요. 네. 다 챙겨주고 그걸 뭐죠? 앨리스 자 이렇게 미드 데리고 와서 바텀 다이브 하려는 이제
계속 각 봐주고. 하지만 라인 없으니까 자 빼주고 또 엘리엄 싸움 걸겠죠. 웹 3티원 6렙이고 뭐 H 공도 있고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조합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플레이. 자 피게임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싸움 내주고 세트까지 같이 잡아줬어요. 이거 좋죠. 너무 좋죠. 기분 너무 좋아요. 이게 T1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픽을 뽑아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득을 계속 많이 봐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대로 그냥 천천히 하면서 용 쌓고 뭐 전력 먹고 뭐 미드 굴리고 천천히 굴리면서 뭐 칸나도 나중에 이제 사이드 가서 이길 수 있는 좀 그런 그림까지 그림을 그린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블까지 먹었어요. 기분 많이 좋죠? 기분 많이 좋은데 이어서 이제 칸나 선수가 따이고 자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큰 분기점이에요. 사실 엄청 큰 실수가 나왔다고 보면은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일러스가 텔포가 없고 적팀은 다 붙어있는 상태고 자 여기서 수정구를 날렸는데 에포트 선수가 전판 1세트에도 그랬는데 약간 인지 능력이 조금 이때 좀 많이 뭔가 흔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분명히 적팀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애쉬가 매도 있고 솔방울탄을 날렸는데도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서 잘려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즈리얼이 크면은 잡을 친구가 없어요. 이즈가 크면 잡을 친구가 없는데 이즈가 여기서 제약골드를 먹고 그 다음에 엘림에 있는 제약골드까지 니달리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젠지 입장에서는 단순히 2킬이 아니라 거의 한 3-4천원의 이득을 봤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T1 입장에서는 4용 그냥 패스하게 다 먹어주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 굴려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잘리면서 좀 많이 크게 좀 큰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예, 큰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큰 실수를 했던 것 같고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서 이제 전령까지 먹고 전령을 미드에 깔아서 이제 다시 깔아줘서 1차는 밀었죠. 이건 유리한 팀이 당연히 해야 되는 플레이고 자 여기도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엘림 선수가 오더를 한 것 같은데 갈렸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왜냐면 레넥톤이 일로 오는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레넥톤이 지금 라인을 미드 자 맵 보세요. 레넥톤이 라인을 먹고 오잖아. 그래서 엘림 선수는 이각을 봤어. 근데 그러면은 T1이 봐봐 지금 아래로 내려갈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약간 뭐 살짝 오른쪽 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에포트 혼자 오른쪽 가고 나머지는 아래로 가고 그러니까 오더가 갈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가더니 모랑 레넥톤 모랑 정복자 레넥톤 너무 세죠? 그래서 에포트가 죽고 여기서 또 칸나 플래시 없으니까 죽고 엘림 죽고 그러니까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이지리얼 템 보세요. 아니 이즈리얼 템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쉬 판테온을 들고서 뭔가 크게 킬도 따고 뭔가 이득을 봤는데 결국에 19분에 눈 떠보니까 어 뭐야? 왜 이즈가 투코어지? 딱 이 상황? 그럼 이즈 누가 잡을 거야? 이즈 누가 잡을 거예요? 잡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즈리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브라움도 있고 니달리도 있고 세트도 있고 레넥톤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짜잘짜잘한 이제 굴려야 되는 조합이 넘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일어나기 힘들겠죠. T1이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우리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적팀이 용을 먹을 때 우리 몰래바론 한번 쳐보자. 대신 만약에 걸리면 싸움 볼게 라는 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걸렸죠? 여기서 걸렸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렸으면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T1이 이게 조합 특성상 굴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더 파밍할 시간을 주면은 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여기서 이제 무슨 태세를 갖추냐면 싸움 태세를 갖춰요. 근데 엘린 피가 지금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탱킹을 좀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좀 빼지거나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바론을 치다가 빼고 싶어하는 선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여기서 더 안 하면 어차피 나중 가면 좀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해서 텔포까지 타고 싸움을 거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빠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 엘림에 피가 없어서 근데 칸나가 여기서 또 바론 또 촉촉촉 치고 여기서 페이커 선수가 살루스에 세트 공 뺏어서 들어가는데 죽고 엘림 피 없으니까 당연히 다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두 번째 그냥 끝났어요 게임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한 번에 터져버렸어요. 근데 T1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계속 실수가 겹치다 보니까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중 가면은 못 이기는 게 사이즈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있고 판단이 안 좋은 것도 맞는데 이 상황 자체는 이해가 돼요. 근데 좀 더 냉정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져도 어차피 급해져도 빨리 한다 해서 이제 바뀌는 게 없잖아요. 좀 한 턴 빼면서 좀 각 잘 보면서 좀 비벼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거의 사실상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그냥 무방할 정도로 많이 터졌어요. 왜냐면은 이즈리얼 템이 3코어가 떴어요. 아, 안 그래도 못 잡는 이즈리얼을 도대체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룰러 선수 이제 막 판 깔렸죠. 네. 룰러 선수 보면은 진짜 폼이 진짜 보는 각도 좋고 야, 이런 거 그냥 구마요시 앞에 있어? 구마요시 선수가 포지션 자체가 좀 많이 앞에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좀 안정성이 살짝 떨어진다거나 해야 될까? 테리 선수 그냥 앞경 신났죠 지금. 아, 예, 룰러 선수 이렇게 해서 자 바텀에서도 그냥 뭐 무난하게 압박 들어가고 정화 있어서 어차피 애쉬공 의미도 없고 자 룰러 선수 스킬샷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였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살짝 느낀 게 뭐냐면 봐봐 QW2를 썼잖아. 근데 나였으면 WQ2를 썼을 것 같거든? 요건 약간 좀 저게 더 빠른 건지 이게 더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 WQ2 썼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잡소리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젠지 입장에선 이제 뭐야 천판이랑 똑같아요. 1경기랑 우리가 뭉쳐서 싸우면 이겨.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8원 치면 되겠죠. 다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체크기가 있기 때문에 BDD 선수가 살짝 꼬리 쳐주면서 하드나 이제 어차피 젠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젠지가 하던 지금 하려는 플레이를 T1이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아까 좀 전에. 근데 T1의 아까 조합 특성상 바론을 탱할 그 챔피언이 없고 앨리스 피도 많이 빠졌고 좀 뭔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았죠. 젠지가 지금 보는 상황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헌터를 지고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T1이 뭔가 좀 많이 아쉬운 실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잘리는 경향이랑 좀 크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T1이 옛날에는 좀 크게 던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살짝 실수하면 다시 때려서 좀 복구하고 좀 이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경기 와서는 1경기랑 같이 뭔가 한 번에 훅훅 크게 넘어지는 근데 그 안에서는 좀 뭔가 굴리는 조합도 좀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젠지 조합이 나중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1, 2경기까지는 왜냐면 뭉치면은 결국엔 젠지가 좀 더 유리해지는 경향이 많이 좋게 픽을 뽑는 것 같아요. 그럼 젠지가 뱀픽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T1이 좀 실수가 이번 판도 여전히 많았다. 그러니까 젠지가 잘한 부분도 있고 젠지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T1이 분명히 굴려서 뭔가 잘 끝낼 수 있는 판이었지만 좀 많이 아쉽게 실수가 좀 나와서 이 경기도 패배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판입니다. 세 번째 판 이제 2대0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몰린 T1의 이제 뱀픽인데 다시 또 이제 또 원딜 밴을 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굳이? 그러니까 룰러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폼이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밴을 한다고 해서 뭔가 크게 막을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더 센 거 주면 못 막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젠지를 파괴하려면은 바텀을 말려야 된다. 약간 좀 이런 식의 다들 생각을 하죠. 물론 저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바텀을 죽여야 이제 게임을 좀 이기기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근데 룰러 선수가 안 무너집니다. 아, 그래서 뱀픽도 한번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번 판은 T1이 두 번째 세트에는 공격적인 걸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좀 수비적인 걸 한번 해보자 우리. 그러니까 전략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인 거 한번, 수비적인 거 한번. 공격적인 게 안 먹혔으니까 우리도 좀 후반 보는 거 하면서 게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 근데 라이프 선수의 세트가 진짜 너무 계속 눈에 아른거리네요. 아, 라이프 선수가 세트를 진짜 너무 잘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아니 뭐 볼베나 이런 거 주고 T1에서 애쉬나 뭐 이런 거 한번 기용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구마이 선수가 또 진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애쉬를 주고 진을 하던 뭐 볼베를 주고 뭐 애쉬를 먹던 근데 애쉬 벤자리를 세트를 넣고 적팀 1픽이 만약에 뭐 이제 애쉬를 먹으면 뭐 우리가 볼베를 먹고 그 다음에 볼베 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뱀픽 싸움 하는 게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뱀픽은 당연히 팀에서 준비해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젠지 바텀에 주도권을 주면 안 되는 조합으로 뱀픽을 했어요. 애쉬 칼리를 밴한 이유가 뭐예요? 룰러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정글을 찾고 라인전을 세게 하니까. 근데 아펠리우스 세트가 있는데 이즈 알리한테 이제
아무래도 초반 라인 주도권이 있겠죠. 그러면은 벌써부터 뭔가 좀 의도하는 바가 좀 더 꼬꾸라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T1 입장에서는 이번 판에는 그냥 천천히 용 4개 안 주는 선에서 천천히 파밍하면은 아까처럼 아까 룰러 선수 이지리를 못 잡았잖아요. 이지 오리아나까지 있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세트도 있었지만 이번엔 세트가 오리아나 젠지 조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반 갔을 때 탱커 있고 CC 있고 이니시 뭐 이니시는 살짝 애매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적팀이 들어오는 조합이기 때문에 받아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T1은 이번 판의 목표는 그냥 천천히 우리가 받아먹으면서 우리 한타각 잘 보고 성장 잘하자 이런 식의 좀 픽의 의미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초반에도 괜찮고 중반에도 괜찮고 후반에는 조금 이제 상대팀 조합에 비해 좀 애매하지만 초중반에 이제 좀 뭐 니달리의 카정이라든지 뭐 바텀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젠지 조합은 싸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T1이 밀리는 건 아니니까 픽에서는 뭐 좀 미세하게 뭐 젠지가 조금 초반에 좀 주도권이 있고 T1도 나중에 하면 할만하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픽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즈 알리를 뽑았으니까 라이프 선수의 이제 동선이 편해 라이프 선수가 돌아다니기 편해집니다. 돌아다니기 편해진다는 건 뭐야? 릴리아가 아래 정글을 두 개 다 안 먹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니달리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당연히 카정 뛰어야죠. 왜? 바텀이 주도권이 있으니까. 바텀이 이렇게 라인을 밀어놨으니까 적 정글을 편안하게 카정을 합니다. 너무 편안하죠? 그래도 여기서 엘림 선수가 그래도 카정을 카정 화났어 했는데 라스칼 선수가 살짝 실수했죠 이거는? 그냥 뺏었으면 뺀 건데 딜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라이프 선수가 물어서 F 선수가 루저 선수한테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싸움을 이겼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잘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라이프 선수가 알리스타한테 스킬을 썼으면 안 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건데 스킬을 쓸 거였으면 이제 루러 선수가 좀 뒤에 있었어야 됐고 살짝의 실수와 에포트 선수의 좋은 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탈까지 싸움을 와서 교환을 많이 하나 싶었으나 그래서 탐나까지 죽고 볼리버 2킬 먹죠. 디누즌 이거 저 봤을 때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강펀치 먹고 죽는 줄 알고 놀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죽었으면 진짜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자 문제가 뭐냐. 자 여러분들 오리아나는 무슨 픽이에요? 후반에도 좋지만 사실 오리아나는 여러분들 라인전 압박하는 픽이에요. 근데 이게 왜 스노블이 이렇게 굴러가냐 보세요. 바텀이 주도권이 없으니까 정글이 카정을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정글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동선이 강제되겠죠. 아래쪽에 보이거나 무조건 위쪽이겠죠. 왜냐면 아래쪽을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리아나가 뭔가 쉽게 압박을 하기도 힘들고 에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텀에 탱까지 타줬어요. 그니까 이 뜻은 뭐냐면 BDD에 발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지금 T1이 1킬 2킬 먹은 게 니득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젠지 입장에서도 어? 나 발 풀렸는데 에코? 라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이제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바텀 픽 플러스 알파 이제 정글 스노우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아나가 바텀에 테를 탔고 그러면 에코가 미드 라인을 푸쉬를 쉽게 합니다. 맵 보시면 바텀은 여전히 챔피언 자체로만으로도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미드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욕 먹어야겠죠? 용까지 스무스하게 먹어줍니다. 그 젠지가 플레이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클리드 선수가 뭐 동선을 짜겠지만 우리 팀 주도권 있어? 어, 욕 먹을게. 딱 끝. 뭔가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좀 되게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 뒤로 이제 자 이번에는 어떻게 카정 들어갔을까요? 탑이랑 미드가 또 주도권이 있네. 미치는 거예요 정글 입장에서는. 아, 또 들어왔어요 레드까지. 뭐 어떡합니까? 줘야죠. 어떡합니까? 줘야죠. 자 그리고 바텀 주도권 있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세트가 7분 40초에 집을 누르고 전령이 8분에 뜨잖아요. 8분에 전령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젠지가 다 설계가 된 거예요. 라인 주도권이 있으면 7분 40초에 서포터가 7분 대충 뭐 3, 40초쯤에 집에 가서 전령까지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획된, 설계된 플레이예요. 젠지 모든 프로게임단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뭐야? 미드가 발이 풀렸다는 소리는 뭡니까? 미드 정글이 위쪽 시야를 먹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당연히 탑은 죽어야죠. 이거는 칸나 선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볼리베어가 2킬 먹고 왔지, 미드 주도권 없지, 정글 주도권 없지. 그럼 T1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리한 쪽에 이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이제 뭐라 해야지 선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리하니까 당연히 이런 플레이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그렇고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좀 풀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렸는데 어떡합니까? 어차피 우리 천천히 하면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T1 입장에서 어차피 후반 한타 조합 뽑았기 때문에 한타 조합. 에포트가 한번 풀어주러 왔죠. 에포트 선수의 센스가 여기서 W를 밀고 일부러 Q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알리스타 좋은 플레이였죠. W를 밀면은 어차피 에코가 풀쓸 거다. 바로 풀 Q. 아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잡지 못했다면 이건 진짜 3킬 값어치예요. 이 에코를 못 끊었으면은 아마 탑이랑 바텀이 말도 안 되는 압박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밍은 진짜 한 2,000원짜리 로밍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너무 좋은 로밍이었어요 이번 거는. 그래서 에코가 아무래도 살짝 발이 묶였죠. 이제 의도가 자 그래서 T1이는 또 압박을 묶였죠. 에코 돌아다니고 시야 장악이 왜냐면 세트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강가 시야를 꽉 잡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T1의 설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뒤에서부터 보시면 릴리아가 땅굴을 들어온 순간이 근데 알리스타가 일부러 이쪽에서 마공점을 쓸까 말까 하면서 자 용에 대한 이시아로 대충 핑 찍히거든요 위쪽에. 자 위쪽에 있을 것 같다 핑을 찍어요. 그럼 알리스타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 릴리아가 위에 있고 알리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플레이가 좋았어요 이거는. 자 용에 대한 알리가 위에서 마공점으로 나오면서 릴리아가 반응 못하게 풀 큐하고 그래서 이건 T1 설계 너무 좋았죠. 노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건 너무 깔끔했어요. 알리가 위쪽에서 대기해주고 마공점 대기하고 아래에서 터주는 플레이 너무 좋았죠. 여기서 우리 하나 공이 빠지고. 자 근데 이제 T1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버티면 이깁니다. 아,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닌데 버티면은 나중 갔을 때 이지리얼 오리아나 이제 포텐이 좀 높으니까 릴리아 레넥톤 알리스타 탱킹 라인도 그리고 해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젠지가 안 뺀 이유는 오리아나 궁도 없고 레넥톤 이제 아 오리아 레넥톤이란다 릴리아랑 오리아나 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4대5인데도 그 플러스 알파 엘림 선수가 지금 이거 창 맞은 것도 좀 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엘림 선수가 아까부터 피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랑 그러니까 젠지는 왜 왔냐면 그냥 맛만 보자. 그러니까 오리아나 궁 없고 릴리아 궁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포킹하면서 그냥 용 스틸 강만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맛만 보러 온 거예요. 각 좋으면 싸우고 안 되면 안 싸우고. 근데 여기서 젠지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싸움 각을 본 것 같긴 해요 젠지가. 근데 여기서 용을 먹었던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을 먹으려고 액션을 취한 건지 그냥 순순히 싸우고 싶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싸우고 싶어서 한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계속 이기고 있다 보니까. 자 근데 T1이 키를 먹었는데도 뭔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용이 한 개 한 개인 상태랑 두 개 영 개인 상태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적팀 먹으면 세 개가 되거든요. 티원이 잘 받아친 것도 있지만 젠지의 좀 뭐 설계 아닌 설계 싸움 거가 분류했지만 클리 선수가 스마를 좀 많이 잘 쓴 것 같네요. 자 이제 티원은 아까 아펠리오스 스펠 다 빼놨죠. 아펠리오스 스펠 빼놨으니까 우리 하나가 아래 무빙 쳐주면 자연스럽게 바텀 이제 타워 깨주고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았죠. 이런 게 바로 스무스한 플레이예요. 티원이 해줄 수 있는 스무스한 플레이. 아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전판에 제가 계속 말했던 이제 내용이 뭐예요. 이지리얼이 못 죽인다. 이지리얼 못 잡는다. 이지리얼 누가 잡냐. 좀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압 홀드까지 주면서 스펠도 다 빠지고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에코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작은 분기점의 하나. 그러니까 이즈가 분명히 성장이 말리지 않고 무럭무럭 잘 커야 되는데 저렇게 1대3, 1대3씩 좀 쌓여가던 게 좀 많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안정성이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죠. 왜냐면 전파의 룰러 선수는 물론 뭐 불안도 있었고 뭐 상황도 팀원들이 뭐 좋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안 죽으면서 진짜 끝까지 앞뒤전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탑 솔킬까지 따여버렸습니다. 솔킬이 따였는데 아 근데 진짜 이거 라이프의 세트 와 그러니까 라이프의 세트는 진짜 미친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탑이 솔킬을 따였으니까 아래에서 뭔가 4대4라도 뭔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트로 넘겨버리고 이런 다 했죠. 세트는 할 거 다 했어요. 왜냐? 4명 똘똘 뭉쳐줬잖아. 그냥 우리 팀 편히 딜하라고 여기서 다 죽었어요.
이게 좀 많이 큰 분기점이지 않았을까 저는 근데 룰러 벽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즈리얼이 데스가 점점 쌓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멈추고 파밍을 해야 되고 캐리해야 될 챔피언이 저렇게 계속 죽게 되면은 당연히 게임이 영향이 가겠죠. 용까지 당연히 이어져서 벌써 젠지는 3용을 챙겼어요. 그럼 이즈리얼 성장? 전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애쉬랑 이즈리얼이랑 2코어 2코어면은 이즈리얼이 훨씬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아펠 2코어랑 이즈 2코어는 솔직히 비빌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T1 입장에서도 이즈가 뭔가 잘 큰 것 같은데도 기분이 나쁘죠. 네, 뭔가 기분이 나쁩니다. 자, 그래서 무난하게 게임이 흘러가죠. T1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천천히 하자. 용대 싸움 하자. 그래서 용이 왔어요. 용이 왔는데 여기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젠지가 진짜 포지션 잘 잡았다 생각하는 게 지금 보세요.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여기는 라스칼, 여기 이제 라이프, 여기에 이제 비리리. 와, 이거는 진짜 각이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T1이 이걸 쳤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와드가 없고 이걸 쳤더라도 T1이 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포지션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 T1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하다 보니까 좀 더 힘 이런데 와드 하나 박아주고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저런 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볼리베어를 잡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판단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뺏어 먹는 것까지 이제 체크가 됐는데, 아, 젠지 입장에서는 뭐 한두 명 죽어도 이건 뭐 나쁠 게 없죠. 네, 용만 먹으면 되니까 이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서포 주고. 자, 근데 여기서 T1이 살짝 우리 용까지 줬는데 세트 잡았는데 이득 좀 볼까? 라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젠지는 뭘 하냐? 쫄지 않아. 왜 안 쫄까요? 릴리아, 레넥톤, 오리아나 궁이 없어요. 궁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4대5로 싸워도 5대5로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반면에 젠지는 궁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몰이를 합니다. 양몰이처럼 천천히 몰아요. T1은 지금 빠지기 급급하죠. 빠지기 급급하면서 살짝 갈렸죠. 지금 살짝 갈려주고 여기서도 이즈리얼이 뒤돌아서 괜히 저거 평타 때렸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고 다 죽고 바론 먹혔어요. 아, 이렇게 바론이 먹히고 그냥 그대로 밀려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게임이 끝이 났는데 젠지 굉장히 잘하네요. 일단은 이번 이제 2020년 T1한테는 좀 아쉬운 연도가 될 것 같고 좀 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선발전에서 아프리카전에서는 좀 많이 잘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뭔가 젠지전에서 굉장히 좀 잦은 실수, 그러니까 뭔가 멤버가 계속 갈리면서 살짝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다듬으면 잘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맞춰본 느낌은 아니었어요. 뭔가 콜도 좀 갈리는 것도 있었고 좀 오더 부분에서는 뭐 오더라기보다는 그냥 자잘한 그냥 개인적인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젠지는 할 거 하고 그냥 적짐 실수하는 거 캐치 잘해서 정말 라이프 선수, 뭐 룰러 선수, 비디 선수, 클린 라스칼 다 잘했어요. 탑에서는 솔킬 나오지, 정글에서는 계속 라이너 부르면서 카정하지, BDD 라인 주도권 잘 잡아줬죠. 딜교환 잘하면서 룰러 라이프 말할 거 없죠. 라이프 선수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젠지는 진짜 너무 잘해줬고 롤드고 가서 진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뷰 끝내봤는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전 솔직히 말해서 한 3대2 솔직히 예상했거든요. T1의 3대2 승리 예상했는데 좀 이렇게 져서 아쉬운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 경기 리뷰를 못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엘린 선수, 구마유시 선수 나와서 잘하는 모습 보고 아 진짜 기용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졌으니까 내년에 좀 더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아, 근데 아쉽네요. 뭔가 롤드컵에서 두 팀 다 봤으면 했는데 꼭 이번 롤드컵 우승해서 진짜 꼭 4시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